괜찮대요. 자, 오늘은 몰카가 뭐니 저희 유튜브 채널이죠. 지금 몰카가 뭐니 촬영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교동에서 찍거든요. 서교동 루프탑 진이 진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몰카 어머니 촬영하러 온 날입니다. 아, 저희 본부석이고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줘갖고 오늘은 어떤 컨셉이 나올까요? 저희는 찐입니다. 절대 거짓으로 안 해요. 저희는 주작이 없습니다. 리얼리티,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Let's go. 몰카 어머니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뚜뚜. 자, 이제 몰카 어머니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텐데 국민대학교 수영무용학과 아바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용 전공이셨구나. 미녀 여성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분이 승리하고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역시 형님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자, 편하게 웃으면서. 네. 좋아요. 자, 우리 지금 긴장감을 좀 해소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긴장돼요. 왜냐면 저희가 지면은 저희 벌칙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기려고 지금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좋네요. 쌍꺼풀 있으면 느끼고 있어? 아니, 좀 부리부리한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약간 성향이 좀 비슷하시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몰카 어머니 촬영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나왔어요. 오늘 컨셉들이 좀 재밌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되게 재밌게 잘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많은 또 조회수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우리 몰카 어머니 파이팅 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회의하는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회의 장소로 이동을 해서 오늘 또 재밌는 아이디어를 또 짜야 됩니다. 거꾸로 대소동. 개그맨이란 직업이 회의를 엄청 해요. 아이디어 회의.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거꾸로 대소동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대소동 많이 홍보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세요. 파이팅! 자, 저희는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러 다른 카페로 또 이동합니다. 후! 회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의, 렛츠고. 박수영 씨? 안녕하세요. 카메라도 안녕하세요. 생각대 되게 멋있어요. 저는 커피숍에서 공부를 좀 하고 있었어요. 어떤 공부를 했죠? 공부한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짜라라. 우와. 아무도.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저는 다 보인답니다.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차카 타파하. 어유, 너무 예뻐요. 박수영 씨는 예. 박수영에게 개그란? 박수영의 개그란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거. 와. 새로움을 창조해 낸다는 얘기죠. 박수영 KBS 몇 기입니까? 저는 KBS 국제 23기입니다. 역시 동기는 누가 있죠? 동기로는 정태호 씨, 오나미 씨, 김빈경 씨, 그리고 허민 씨, 김대성 씨, 류정남 씨, 김희원 씨, 조승희 씨, 남영환 씨,
중에 한 명이 왜 기억이 아 그게 나다 열고 한 명이 기억이 안 난다 했더니 나였는데 자 그럼 개그우먼 박소영의 백세영 씨요? 박소영의 매력은 뭔가요? 박소영의 매력은 꾸며지지 않는 거? 오늘은 꾸미고 왔는데 제 입에서는 꾸며지지 않고 그냥 바로 거슬러 나오기 때문에 맞아 진짜 박소영의 매력은 그런 꾸밈 없는 것 같아요 거스름 없이 거스름 맞나요? 거스름 돈도 아니고 거드름도 맞을 것 같아요 거드름은 아닌 것 같아요 거스름 없이 머리에서 이게 뭔가 입으로 바로 내뱉어진다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자신의 채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이거 홍보해도 돼요? 그럼 되죠 자 판소영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한현민 씨. 네. 한현민 씨에게 개그란 뭡니까? 개그란 그냥 뭐 일이죠. 네, 상담자. 네. 개그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제가 개그가, 하는 일. 이제 개그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예, 그럼 이제 새 일을 찾아야겠죠. 아우 씨. 정답적이잖아.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의 직업에 하나고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직업 개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겁나 멋있게 나와요 지금. 네. 자기 채널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객자가족이라고 이제 지금 한 3개월 됐습니다. 네. 이제 각 구독자가 이제 갓 5,000명 넘었는데 여러분 사랑해요.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냥 재미난 가족 보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 들려주십시오. 맞아요. 뭐? 정우철 씨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정우철입니다. 우와, 정우철 씨. 네. 정우철에게 개그란 뭐죠? 저에게 개그란 밥줄이죠. 아, 네. 현실적이에요. 월급을 꼬박꼬박 주기 때문에. 오. 네.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개그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개그가 없어지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우차사도 개그가... 없어졌잖아요. 우차사도 없어졌었죠. 예. 그때 슬펐잖아요. 울었잖아요. 저는 울진 않았어요. 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었죠. 아,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저는 눈물이 잘 없어가지고. 오. 바로. 이래도 눈물 없다고? 개콘이 없었을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 네. 그렇죠. 개콘이 또 옛날부터 소중한 추억을 갖고 있었으니까. 예, 아니, 묻혀서 없어졌을 때도 마음으로 울었죠. 거꾸로 된 수동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꾸로 된 수동은 이제 이번 주부터 순위권에 점차 올라서 5위, 3위, 그리고 1위 후보까지 돼서 예? 네. 아, 이렇게 클로즈업 해도 되나요? 예, 더 멋있게 나와요. 상금을 받아가지고 예. 예, 그걸로 캠핑을 함께 가면 대박이다. 와, 같습니다. 상금을 넣으면 되겠다. 예. 상금이 얼마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자기 채널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저기 재미쓰리라는 채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밥 먹을 때, 혼자 밥 먹을 때나 아니면 똥 쌀 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냥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재밌으리? 예,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아, 커피 왔다, 커피. 아, 커피. 아, 저 막내라서? 예. 정진욱 씨. 피곤하세요? 괜찮습니다. 정진욱 TV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아이디어 회의도 여기서 끝나고 잘 마무리했네요. 알찬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요즘대로 계속 열심히 일하는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항상 즐거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7차 사이재형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